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전자의 시대,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 가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유전자의 시대로 안내할 한양대학교 정혜경 교수입니다. 1953년 4월 25일, 짤막한 논문 한 편이 국제과학저널 네이처의 한 귀퉁이를 장식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늦깎이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프랜시스 크릭과 캠브리지 대학 캐븐디시 연구소의 전도 유망한 박사 후 연구원 제임스 왓슨이었습니다. 세간이든 학계든 화제거리가 넘쳐나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그 논문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제목 속에 있는 이 단어는 외계인의 언어를 연상시키는 수상한 단어였죠. 디옥시리보 핵산. 오늘날 그 약자를 따서 DNA라고 불립니다. DNA 구조 발견 당시 크릭은 사람들로 꽉 찬 선술집에서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밝혀냈다 고 소리 지르면 흥분했습니다. 출간 당시의 반응이 미지근했던 왓슨과 크릭의 논문은 전대미문의 방식과 강도로 세계를 변화시킬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DNA 과학에 관한 논문이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고 왓슨과 크릭 역시 DNA의 구조를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노벨상을 수상하는 등 거대한 변화는 점차 가속을 얻고 있었습니다. 왓슨과 크릭이 DNA의 상세한 구조를 밝혀내자 우리 인류는 마침내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중나선에 담긴 DNA의 유전 정보는 RNA라는 통신병을 통해 단백질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고 DNA는 세포 내에 특수한 메커니즘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DNA의 이중나선은 자유자재로 재단되어 의약품을 비롯한 유용한 물질의 생산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DNA의 구조 규명은 생명공학 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설계도인 DNA 분자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유전자를 조작하고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DNA 재조합을 비롯한 관련 기술은 21세기 하드로 떠오른 유전공학과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이제 그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종교와 철학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DNA 혁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